오늘 수고했다는 의미로 오빠의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아, 이거 봐. 뭐? 네, 신발. 혹시 사장님 뚱땡이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털보 뚱땡이입니다. 나의 데일리 룩이 항상 컬러콜라였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혼자 인사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영감이가 4박 5일, 4박 5일에 출장을 다녀오는 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고했다는 의미로 오빠의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빠가 평소에 자주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맨날 엄청 좋아하면서 자주 신는 신발이 있어요. 근데 그 신발 브랜드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컬러콜라와만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출장 다녀온 거 수고했어 라는 의미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럼 이제 데이트를 나가야겠어요. 드디어 이 못난이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못났고 출장 가 있을 때 보고 싶던 말을 안 해줬다가 민이가 잔뜩 삐졌어. 지금도 삐져 있어요. 4박 5일 동안 갔다 왔는데 마지막날까지 먼저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제 입에서 튀어나와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열받아서 짜증만 있었어요 지금까지. 민이가 먼저 보고 싶다 그러고 진짜 삐지더라고요. 아 진짜 열받아. 믿지 마쇼. 보고 싶었어요. 내가 선물이 하나 있어. 이게 뭐가 이쁘다고. 아, 뭐, 왜 벌써 가져가? 선물이라며. 아직 안 줬는데. 컬러콜라인데? 저게 뭐가 이쁘다고 저걸 준비했지, 내가? 민아, 이거 봐. 뭐? 내 신발. 어, 오늘도 그거 신고 왔구나. 어. 오빠가 좋아하는 모델이랑 똑같은 거. 디자인으로 샀어. 아, 산 게 아니다. 어? 샀나? 내 신발이 똑같은 건데, 민아? 어. 그게 베지테리안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야. 베지테리안? 어. 베지터블 아니야? 베지터블. 맞아. 베지테리안이 아니라 베지터블이야. 베지터블 이거 자사고래서밖에 못 쓰잖아. 그렇게 좋아? 어. 너무 좋은데? 너무 예쁘다. 오빠 베지터블 가죽이 뭔지 알아? 많이 들어봤어. 나도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어. 근데 뭔지 알아? 이제 알아가 보자. 베지터블 가죽이란 소보년의 모습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기 위해 식물 썰러면으로부터 탄진을 사용해 무드질한 가죽입니다. 그 중에 아킬레스본에 사용된 이태리 베리팔라 베지터블 가죽은 200년 동안 최고의 베지터블 가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죽이 대증되어 자신만의 색깔과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게 산 거야 진짜? 내가 샀어. 내가 가격 봤었어. 가격대 좀 있어. 이거 오빠가 갖고 싶어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능이가 이걸 살 만한 돈이 없을 텐데. 정답. 사실은 오빠가 출장 다녀온 동안 내가 일을 물어왔어. 협업을 하기로 했어. 진짜? 어.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금 망한 브랜드죠. 그 망한 브랜드가 대체 뭐죠? 제로 A 버튼. 혹시 사장인 뚱땡이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털보 뚱땡이입니다. 그 사람과 내연 관계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곧 별거할 겁니다. 별거 아니야? 여러분, 가죽 그냥 입으면 됩니다. 그 여름 가죽 코디에 대해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여름 코디에 대해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름철 그냥 반팔에 반바지에 신발. 반바지가 아닌데요? 아 그러면 솔직히 여름에는 더 뭘 입을 게 없어요. 덥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더 특별한 코디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부가적인 액세서리들이죠. 이 가죽 신발 무진장 예쁩니다. 그리고 가죽 특성상 새 거보다 신으면 신을수록 무진장 예쁩니다. 이게 얼마나 더 예뻐질지 저는 기대가 너무 돼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진짜 모든 신발들을 다 갖고 싶은 브랜드. 나의 데일리 룩이 항상 컬러콜라였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하나 다 갖고 싶더라고.
지금 룩은 여름 룩입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대강대강 입은 룩이에요. 저의 포인트는 가죽 신발과 타투죠. 처음에는 그 디자이너 테이블이라는 편집샵에서 협찬을 받게 되었었는데 그걸 내가 주구장창 신고 다녔거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구장창 신고 다녔더니 컬러콜라한테서 연락이 온 거야. 협찬이든 선물이든 받으면 그 마음에 안 들면 안 신게 되잖아. 아 그치.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주구장창 신고 다닌다는 거는 정말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기 때문이지. 내가 이 금액대를 주고 살라면 난 그 세일을 노리고 있었지. 콜로콜라도 세일을 해? 한 번씩 세일을 하더라고. 이게 원래 27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한 30% 정도까지만 때리면 10만원대 후반에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30%를 노리고 있었지. Baby, I just wanna dance with you, cause you...